싱글화 된 컨셉으로 걸크러시 뿜뿜하며 가을기에 등장한 2세대 걸그룹 애프터스쿨. 고난도 칼군무와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2021년 우리에게 다시 완벽한 무대와 추억을 선사하러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제재 그리고 너무나 반가운 이름 애프터스쿨의 정하주연 씨 어서 오세요. 제재 씨부터 카메라 보시고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반인 제재가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두 분 너무 반가워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전체 인사 한번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애프터스쿨입니다. 주연 씨부터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프터스쿨 주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이상해. 떨려요. 떨려요? 떨려요? 애프터스쿨 주연입니다라고 네. 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래. 떨리네요. 왜냐면 네. 항상 배우로 그러니까요. 이제는 한 이주연입니다라고 얘기한 지가 한 6, 7년이 돼서 그렇죠. 갑자기 지금 애프터스쿨의 주연입니다. 옛날 막 걸그룹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어떡해. 설레. 정하 씨 인사 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애프터스쿨의 정하입니다. 아니 어때요 정하씨는 옛전 느낌 나요? 아니면 뭐 지금 또 임신 중이어가지고 또 이제 어떻게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 아, 너무 이상한데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예전 느낌이 다시 나고 오히려 임신하고 있다는 걸 살짝 좀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있어요. 정말 뱃속에 정말 축복이 가득해가지고 네. 너무 진짜 이 시간이 의미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아 제가 또 오래 진행을 하다 보니까 두 분과 이렇게 만나는 날이 오네요. 아 진짜 진짜 애프터스쿨이 이제 또 뭐 이제 해체하고 나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따로따로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애프터스쿨이라는 이름으로는 만나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머, 세상에 저도 안 믿겨요. 지금 옆에 보고 있는데 전 팬으로서 오늘 정말 직관하다 갈게요. 제지 씨가 막 큰 공을 세웠다고 진짜. 프로그램 너무 열심히 해주시니까 예.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쵸? 네. 열정이. 열정 열정. 네. 열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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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 평소에는 에너지가 없어. 평소에 네. 생각보다 맞아요. 조용하시더라고요. 네. 평소에는 간장이 들어가도 네. 누워서 자요. 네. 평소에는 에너지가 빠져. 네. 왜냐면 너무 프로그램에 열정을 다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맞아요. 좀 파이팅 또 해주시고. 아 오늘 또 올려야죠. 예. 네. 문명특급 컵눈명 스페셜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밤 11시 30분에 SBS에서 공개가 됩니다. 많은 분들 즐겨주시고요. 컵눈명 후보가 디바하고 뱅 팽팽하게 나뉘었는데 고맙게도 두 곡을 다 볼 수 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 진짜 아,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 근데 두 곡 다 봐야죠. 예. 아, 맞아. 아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역주행을 노리고 있잖아요. 예. 노리고 있어요. 노리고 있죠. 노리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저 노리고 있어요. 아니 근데 애기가 또 있는데 이거 네. 연습하고 이러기가 네.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땠는지 좀. 아니 근데 워낙 또. 춤추는 걸 좋아했고 아기 낳기 전에도 아기 첫째 낳고도 계속 춤을 꾸준히 또 췄었어요. 네. 운동 삼아. 아니 근데 낳고는 출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기랑 같이 추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쵸. 어떻게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죠. 뱃속에 있는 또 우리 아기가 제니가 또 열심히 같이 함께 쳐줘가지고 아니 제가 정화 언니께 정화님께 근데 가능하시겠어요? 여쭤봤을 그렇죠, 때 그렇죠.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예. 자신감 넘치게 말씀해 네. 주셔서 저희가 이제 연습을 딱 이틀밖에 못 했는데 그때 이제 약간 언니는 자리만 맞추는 식으로 좀 걸어 다녀라 네. 자리만 맞춰라 그런데 네. 자꾸 하는 거예요 전보다 더 네네. 영상을 막 찍었어요 저희가 계속 모니터를 해야 되니까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짝 긴장되지 너도 잘할까봐 또 이 티키타카 또 시작. 언니는 내가 좀 이겨야 되는데 혹시나 몸이 좀 다르니까 아니 그걸로라도 조금 내가 다른 멤버들의 보다도 더더욱 언니 좀 살살 언니 걸어다녀 아니 와 그 사이에 또 라이벌을 시작 진짜 몸이 걱정된다고 그럼 전 자꾸 얘가 걱정되는데 저를 괜찮다 아 두 분의 티키타카 또 시작이 됐습니다 네. 네 여러분 두 분의 케미도 오늘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여기서 애프터스쿨 퀴즈를 준비해 봤거든요 네 정아 씨하고 주연 씨가 직접 좀 내주세요 예 애프터스쿨 퀴즈 네
심장이 이 리듬을 따라가게 쿵쿵쿵. 제가 뱅에서 가슴 펌핑하면서 노래하는 부분을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네. 애프터스쿨 찐팬인 이분이 쿵쿵쿵 하는 짤도 화제가 됐습니다. 네. 과연 이분이 누구실까요? 네, 보기 드립니다. 1번 세븐틴 부승관, 2번 세븐틴 부사관. 아유, 너무하네 진짜. 우리 제작진 진짜 너무하네. 갑자기 어렵 쓴 거 아니에요? 저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네, 그분의 음성 직접 들어볼게요. 잘 듣고 누군지 맞춰주세요. 심장이 이리듬을 따라가게 쿵쿵쿵. 근데 가끔 이제 컴백주 때만 쿵쿵쿵 하다가 이제 그 다다음 주에는 그냥 쿵쿵쿵만 하시거든요. 아쉬워. 아, 제발 세 번 해주길. 제발 세 번 해주길. 쿵쿵쿵 이거지. Hey, do you know about the girls' world? What? What you get going? It's just like. Thing. After School Bang 전해드렸습니다. 아, 너무 좋죠, 진짜. 너무 좋고 너무 신나고.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After School의 찐팬인 이분은 정답은 누구입니까? 네, 바로 세븐틴의 부승관 씨였고요. 네. 참고로 우리 미스터 부 부승관 씨는 저 그리고 샤이니 키 씨 그리고 오마이걸 승희 씨와 함께 우리 컵눈명 스페셜 MC를 맡으셨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네, 당첨자 예. 선물 받으실 분은 방송이 끝난 뒤에 선곡표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 제가 그 정아 씨 SNS도 그렇고 이 컵눈명 그 부승관 씨 네네. 쿵쿵쿵을 그래서 세 번을 해준다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 그거는 세 번 좀 해줘요. 저도 뭐 하고 싶죠. 예. 연습 기간이 또 이틀밖에 없었고 재미도 있었고 한데 그러니까 방송에서 보시라고 제가 아직 그래서 SNS에다가 방송으로 확인하기라고 부승관 씨한테 남겼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니 부승관 씨의 뭐 편지와 선물 이런 거 받으셨잖아요. 근데 뭐가 제일 고마웠고 감동이었는지. 일단은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연습생 시절 때 봤던 그대로 굉장히 좀 착한 그 모습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열심히 하고 네 진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일단 너무 와가지고 인사 너무 예의 있게 잘해주고 그리고 와서도 재밌게 분위기도 좀 좋게 만들어주고 선물을 얘기해도 돼요? 예, 얘기해줘요. 선물 얘기해도 돼요? 선물. 아 얘기했어? 예. 아 얘기해주세요. 얘기해주세요. 아 했어요? 예, SNS에 공개했어? 선물을? 아 어떤 건지? 아 어떤 건지는 얘기 안 했지. 아 이제 저희한테 직접 인사로 직접 샀다고만 공개했어요. 직접 샀다고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딱 들어와가지고 아 저희 이제 문 닫고 대기실에 있는데 승관이가 인사하러 왔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게 뭐냐면 샴푸라는 곡 인트로거든요. 그런 거 샴푸를 하나씩 나눠줬어요. 최고야. 센스.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그 샴푸라는 노래 진짜 저 알아요. 이거 근데 그러면서 직접 부르면서 샴푸를 그 인트로를 부르면서 들어오더니 최고다. 한 명씩 직접 다가 그걸 샀대요. 또 좋은 걸 또 좋은 브랜드를 샴푸를 네, 샴푸를 그래 선물하고 저한테도 자랑하셨어요. 지금 선물하고 왔다고. 아니 진심이세요 정말. 그러면 그때 빰빰빰 이걸 영상을 찍었어야죠. 찍은 거 있어요. 진짜 있어. 저한테는 없는데 누군가가 찍었어요. 나중에 공개할 거예요. 공개할 거예요. 매니저가 찍었을 거예요. 정말 아마. 방송 나간 다음에 제발 좀 부탁해드려요. 예. 와 어떻게 그렇게 귀여울 수가 그래. 센스가 카드 내용이 또 엄청 진심이고 굉장히 길게 썼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니 애프터스쿨 컵눈면 무대 나오는 거 보면 아실 테지만 진짜 부승관 씨 리액션이 짱이죠. 아, 그냥 사람이 약간 저렇게 눈이 울망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울망하게 보고 계세요. 방송으로 확인해 주세요. 네. 네, 부승관 씨는 진짜 최고의 보컬인데 재밌는 건 최고의 예능인이야. 진짜 맞아. 최고야. 진짜 최고예요.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요. 말도 안 돼. 진짜. 이제 시작했는데? 컵눈명 성공개 보고 진짜 심장 떨렸어요. 반정민님 주셨고 김혜영님이 애프터스쿨 정아주연 언니 너무 반가워요. 제가 유치원 교사로 있을 때 7살 아이들 재롱잔치로 애프터스쿨 뱅 댄스를 쳐서 학부모님들의 앵콜을 받았던 와우. 추억이 생각납니다. 이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려요. 뱅은 나도 힘든데. 7살 우리 애들이 예전에 그 막 폴댄스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애프터스쿨 그것도 생각나요. 맞아요. 진짜 고생 막 멍이 그 엄청 들었던 언니. 그거 생각나요. 그래서 내가 다 기억하시네. 진짜 그런 거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지금도 폴댄스 하라 그러면은 못하겠죠.
아, 저는 지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진짜 열심히 하세요. 진짜 열심히 하세요. 어, 진짜. 네. 근데 나중에 그거는 연기하다가도 언젠가 쓸 수 있어요. 그런 폴트에서 그 정도 기술이면은. 아, 이게 또 시키면 하기 싫은데. 네. 이게 또 하게 되면 몸 관리한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팔 근력도 엄청 네. 생기고. 맞아. 아, 여러분 진짜 그런 것도 다이어트하고 또 근육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거 추천해 드립니다. 채은님이 주셨어요. 친구들이랑 방 잡고 컵냉면 보기로 했어요. 아, 요거 좀 불러주세요. 오늘 밤 매일 밤 자꾸만 네 생각만 나는 그대의 디바 디바 디디디 디바. 어머 진짜 이 춤이 생각난다 진짜. 여러분 이거 디바 채은님께도 선물 보내드리고요. 디바 듣고 4부 이어드려요. 와.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연의 Love Game. Love Game과 문명 특급의 콜라보 문명 게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재 그리고 애프터스쿨의 정아주연 씨 함께 하고 있고요. 두 분의 티키타카 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아. 느끼셨겠지만 저희도 그걸 알아서 특별히 음성 컷을 준비해 봤거든요. 예, 들어 보세요. 어, 언니 두 개 다 할 수 있겠어? 어, 나? 할 수 있지. 웃긴 사람이. 너나 잘해. 나. 몸이 걱정돼서 그러지. 난 네 춤이 걱정돼서 그러지. 너 뱅 칠 수 있어, 지금? 언니가 걱정이라고. 둘은 옛날부터 이렇게 티격태격 했었어요. 어딜 나가면 항상. 자, 아, 진짜. 아니, 웃겨. 어떤 아, 상황이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저희 디바, 뱅 두 개 다 네. 무대를 할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네. 네. 우리 주연 씨가, 어, 언니 할 수 있겠어라고 정아 씨한테 그쵸? 묻더니, 정아 씨가 네. 너나 잘해. 저는 이렇게 찐으로 네. 이렇게 대화하시는 분도 정말 아~ 오랜만에 봤거든요. 아니 근데 두 분의 티키타카는 예전부터도 느끼고 있었는데 네.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도 여전하네요. 아~ 정말 언니랑은 너무 자주 만나고 자주 보니까 네. 여전해요. 맞아요. 아~ 같이 있으면 진짜 너무 웃겨요. 아 너무 재밌어요. 서로 막 예쁘다 이게 아니고 뭐야 약간 이런 식으로 아 뭔지 알아요. 어, 진해가지고 아니 항상 이제 정아 씨는 주현 씨하고 티키타카 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신랑하고 티키타카 할 거 아니에요. 네네. 아니 오늘도 신랑이 생방송인데 오셔가지고 네.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매니저 매니저 매니저. 아우 같이 이렇게 어, 네. 근데 너무 든든하더라. 컵눈명 때도 같이 오셨잖아요. 어머, 네네 어, 맞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가? 아 진짜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저 휴가예요. 신랑이 아. 지금 휴가라서. 아니 그리고 지금 시즌이 아니잖아요. 네 시즌 이제 끝나고 휴가니까 네. 제가 이제 하는 거 같이 이제 옆에서 운전해주고 왜냐면 오랫동안 운전해야 되니까 네. 운전해주려고. 보통이 아니에요. 완전 사랑꾼이에요. 아니, 근데 운동을 하셔가지고 그런지 네. 되게 말이 없는데 네. 저는 이제 오래 봤잖아요. 네. 처음 본 사람은 왜 저렇게 무뚝뚝하고 왜 저렇게 안 챙기지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네, 네. 정말 같이 있으면 다정해요? 안 다정한데 눈빛으로 너 오늘 아니 그거는 뭐 아무튼 되게 막 그 뭐지 문자도 뭐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아, 계속 막 연락을 자주 해요. 계속 툭툭 하면서 뭐 이따가 이모티콘도 하나 없어요. 밥 네. 먹었어? 어. 그러면 어 먹었어. 한 1분 있다가 알았어 어. 이러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아. 계속 챙기고 아, 계속 문자 와요. 어. 그날도 컵눈명 할 때 네. 안 보는 것처럼 계속 핸드폰만 해 노래 들으시고 예. 되게 낯을 많이 가리신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 흘끔흘끔 보더니 눈 좀 진한데? 와 모니터를 눈 살짝 좀 진한데?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챙겨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모니터를 그렇게 해준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진짜 맞아요. 왜냐면 다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네. 그 쳐다도 안 보는 것 같은데 누나 딱 찐해. 아, 그러면 방송에 이왕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예 정아 씨가 이제 신랑한테 제일 고마운 거 이제 방송에서 이런 거 메시지도 남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 나도 이런 거 너무 싫어해. 나 진짜 나 너무 싫어해. 나도 나 이제 착한 근데 이제 착한 마음
마지막으로 진짜 질문지 대본에도 없는 거 지금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신랑한테 고맙다고. 예. 왜냐면 지금 뒤에 또 듣고 있으니까 제일 고마운 거 감사의 인사 한번 전하시고 사랑의 메시지. 예. 아 사실 지금 시즌 때도 운동하느라 힘들고 비시즌 때도 다른 선수들보다 더 열심히 해요. 운동을 항상 먼저 나가고. 근데도 또 집에 들어오면 육아, 집안일. 그리고 애기도 자주 데리고 자주고 되게 많이 배려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남자가 과연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그런 게 너무 고마워요. 아유, 하트까지 보냈습니다. 하트까지. 진짜. 아, 근데 정말 대단한 게 지금 신랑이 정창영 선수거든요, 여러분. 네. 네, 정창영 선수인데 밖에서 증거로 이 폰 영상으로 이렇게 이걸 찍어주고 있대요. 어머, 어머, 어머. 아, 모니터. 아, 그렇죠. 대박.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매니저들도 이렇게까지 영상을 안 찍어주거든요. 그렇죠. 라디오까지는 찍지 않죠. 그렇죠. 대박. 정말 대단한 외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아기가 또 제니. 네. 빛이 나는 솔로. 네, 맞아요. 그 제니. 어, 맞아요. 그 제니죠. 네,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 블랙핑크 영상도 많이 보고. 네네. 직캠도 또 봐요. 네. 직캠도 진짜 봐야죠. 직캠 봐줘야 돼요. 얼마나 행복한데. 아, 주현 씨 직캠 전 제 것도 못 봐요. 어, 네. 어, 이번에 컵눈명 네. 직캠 있습니다. 오, 정말? 공개해요? 직캠? 아, 네. 단체 직캠으로 4K로 찍어놨어요. 예, 기대해주세요. 아, 우리 제재 씨가 또 깨알 홍보 중간중간. 예. 아, 여러분 요즘에 또 직캠도 봐줘야 되거든요. 예. 오늘 컵눈명 다시 컴백해도 눈 감아줄 명곡을 꼽아달라고 세 분께 부탁을 드렸더니 네. 놀랍게도 같은 곡을 지정하셨어요. 그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너 때문에. 오. 못해. I'll never forget, boy. I'll never forget, boy. Break down. 오랜만에 또 이 시그니처 듣네요. 또 네. 우리 용감한 형제의 너 때문에 좀 이유 좀 들어볼게요. 이 곡을 뽑은 이유 제재 씨는 왜 이 곡을 이 이제 2010년 전후로 해서 오토튠이 굉장히 네. 또 성행했던 시기가 아, 있어요. 맞아요. 그때. 근데 이렇게 아련한 오토튠은 진짜 아. 없어요. 그 이승기 씨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이후로. 그렇지 맞아. No, no. 그 이후로. 맞아 맞아. 정신이 나갔었나 봐. 맞아. 어, 진짜 이게 시초라고 할 수 있죠. 에이. 너무 좋아요. 어. 이 춤이랑. 어, 어 맞아. 춤 기억나요. 주현 씨는 이 곡을 꼽은 이유는? 저도 어 저는 딱 시작할 때 약간 나레이션 같이 들리는 그 부분 있잖아요. 가희 언니가 하는 그거 진짜 하고 싶었어. 아, 그 탐났던 파트였어요? 어, 딱 시작했을 때 어떻게 시작하지? 아직도. 또 그거를 저희가 네, 파트를 딱히. 한 번씩 쫙 다 불러게 해요. 그렇죠. 그리고 파트를 나누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너무 탐나고 정말 아직도. 아. 막 연습 진짜 많은데 바로 잘렸어요. 아유. 아니 10년이 훌쩍 지나서야 이 얘기를 해보네요. 그죠? 예. 그때는 말도 못 꺼냈죠. 어. 그냥 아 내 게 아니구나. 나레이션에서 자신 있었던 어. 거야 노래보다. 아니, 아니 아까도 밖에서부터 자꾸 파트 얘기를 자꾸 아. 집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 그때 진짜 파트로 되게 많이 싸웠어. 아니 근데 아니 10년이 지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맞아요, 아니 진짜. 그러면 이번에 할 때 조금 파트 원하는 거 조금 이렇게 주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약간 변형해서. 아 이번에요? 이번에 했을 때. 아 이번에 이제 어 레이나 노래 잘해가지고. 아 레이나. 아유, 뭐. 뺏겼어, 뺏겼어. 뺏겼어. 또 뺏겼어. 아, 네. 그때는 가희 언니한테 뺏겼고 이번에 레이나한테 뺏기는군요. 아, 레이나 노래 너무 잘하지. 아, 잘하죠. 그래서 아우 제가 또 그걸 메꿀 수가 없더라고. 아 그래서 그냥 양보하는 걸로. 네. 정화 씨는 이 곡을 꼽은 이유가. 어 저는 지금 이 노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지금 세대 친구들이 네. 들어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죠.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 정말 네. 너무 좋아요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프터스쿨 노래. 10년 넘게 있다가 들어도 지금도 좋죠. 네, 어, 지금 네. 좀 더 좋더라고요. 좋아요. 어, 이것까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 이거. 아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하면 되죠. 그럼요, 예. 예. 6880님이 오래전에 남친이랑 노래방 갔었는데 그 당시 최애 노래가 너 때문에여서 불렀어요. 근데 제가 안구건조증이 있어서 눈물이 잘 나는 편인데 하필 너 때문에 많이도 울었어. 이 타이밍에 눈물 흘린 저보고
전 남친을 못 잊었냐며 뒤도 안 보고 나가버렸습니다. 에이, 이건 좀 자격지 심이다. 어머머머. 어머머. 에이, 너무하네. 근데 이분하고 결혼을 안 한 것 같아. 그죠? 이제 오래전 남친 에피소드야. 그러네. 그렇게 나가고 싸운 거야. 아, 정말 못 살아. 아유, 정말 선물 보내드립니다. 에이, 세상에. 2151님이 주셨어요. 애프터스쿨 노래는 진짜 제가 초등학교 때 너 때문에로 축제 최우수 상 받았어요. 와. 아직도 멜로디 나오면 몸이 기억합니다. 이분 께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진짜 이걸로 그럼 장기자랑 하신 학생들이 많네요. 아, 거의 한 100만 명은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진짜 이거 진짜. 연습해서 이게 나름 되게 중독성이 있고 그 사비 부분에 예. 이거 춤도 네. 이거 다 기억나. 딱 이거 하는 게 생각보다 예. 포인트가 딱딱 있어갖고 잘하네. 어, 깜짝 놀랐어 지금 너무 그때보다 그때보다 힘이 딱 잡혔네. 아니 그때도 잘했어요. 그럼요. 근데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신 그 퍼포먼스는 엄청난 연습 후에 이루어진 걸 여러분이 맞아. 보신 거라는데 그 연습 뒤에는 또 우리 가희 언니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가희 씨가 함께하지 네. 못하지만 너무 보고 싶어서 가희 씨 음성 컷을 준비해 봤어요. 네. 들어보세요. 내일은 할 수 있겠어? 그런 마음으로 내일 모레는 할 수 있겠어? 3일 후에는? 4일 후에는? 일주일이 돼도? 한 달이 돼도? 1년은? 1년을 주면 할 수 있겠니? 아, 이거 에코가 있어서 더 무서워. 대박이다. 가희 씨 보기에는 다 답답하지. 아, 맞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맞아. 진짜 근데 이렇게 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멘토로 활약할 때 이런 조언을 듣고 많은 또 이제 그 학생들이 네. 예, 연습을 예, 했습니다. 맞아.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 톤을. 이 톤을.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납니다. 근데 이게 이게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저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주연이한테 하는 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들었던 것 주연 같습니다. 주연 씨 며칠 걸렸어요? 일주일지만 할 수 있겠니? 주연이야 10년 아 근데 한 거를 지금 해냈나 보다. 지금 최고 잘했어요. 지금 저 최고 최고. 아 근데 진짜 요번에 저 뱅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떡해. 그때보다 난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로요. 10년 걸렸다니까. 아 근데 제가 그 단톡방에서 예. 제가 있는 단톡방이 하나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서 네. 진짜 제가 정화 씨가 네. 정화 씨 아니라 주연 씨가 네. 와 이렇게 동선을 막 해가지고 네. 막 짜가지고 네. 막 보내시고 막 안무 단장처럼 그러시는 거예요. 아, 본인이 가희 언니 역할을 해줬네요. 네. 네. 맞아요. 그냥 맞아요. 이제 저희가 사실 모이기로 할 때 처음엔 저는 되게 과연 될까? 이러면서 그냥 안 한다고 에. 언니가 계속 저한테 하자 할 때 아니야 못할 것 같아 자신이 없어가지고 에. 근데 마음을 딱 먹고 바로 이제 정어 가연이랑 백하는 예. 자가격리 때문에 연습을 못해서 네. 레이나 붙잡고 에. 따로 연습하고 이렇게 약간 좀 열정을 열정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번 리더였어 진짜. 그죠? 진짜.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역할을 해야 돼요. 네, 정리를 해줬어 다. 의상도 정리하고. 제가 싹 정리하고. 너무 멋져. 네. 진짜. 의상도. 그래서 제가 보면서 주연이가 진작에 이랬으면 저희가 애프터스쿨이 순위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더라고. 아니 이제 마무리를 해놓으면은 폭탄을 터뜨리고 진짜 정신이 안 차려지네.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이 컵눈명 방송 보시면 나와요. 맞아요. 예, 금요일 밤에 여러분 꼭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정화 씨와 인천 용인 초등학교 동창이라면서 0423님이 보내셨는데 정화 씨 방송 나올 때마다 응원하고요. 가끔 동창회 가면 정화 씨 칭찬과 자랑을 합니다. 너무 고맙다. 아니 초등학교 때는 어떤 학생이었어요? 어떤 저요? 칭찬을 할까요, 이분이? 저 초등학교 때도 막 노래 잘하셨죠? 댄스 동아리 같은 것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누구 거 춤췄어요? 선배님 거 중에? 그때는 룰라. 디바. 그때 디바. 디바. 진짜 디바. 가수 디바. 왜 불러? H.O.T. 춤도 추. 전사의 후에 뭐 이런 거 쳤어요. 대박. 너무 멋있었겠다. 그랬구나. 막 급식을 네? 받으셨나? 급식. 급식이죠. 그때 급식이죠. 아니 우리가 혹시나 해서.
잠깐만. 네. 우리가 나이가 그렇게까지 많진 않아요. 우리가 또. 혹시나 해서. 급식 세대입니다. 급식을 받으실 때 막 노래를 부르셨을 것 같아요. 왜?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막 그렇게 막 끼가 많거나 이런 애는 아니었어요. 조용히. 네, 조용히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스타일. 그래서 이제 장기자랑 때 아마 이제 그런 거 했으면 스타였을 것 같아요. 정아 씨는. 네. 1423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예. 2809님 퍼포먼스 하면 애프터스쿨인데 탭댄스, 폴댄스, 북 이 세 가지 중 가장 어려웠던 건 뭔가요? 하나 둘 셋 한번 해볼래? 자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탭. 폴탭 안 맞아 안 맞아. 아 나 탭댄스. 아 뭐야 뭐야 탭댄스 얘기한다고 해서 폴이라고 얘기했어. 아 탭댄스가 제일 힘들었어요. 네, 네. 나도. 진짜. 폴이 댄스.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니네요. 아니에요. 탭댄스가 더 힘들었어요. 저 사실 다 힘들었는데. 아유 그렇구나. 탭댄스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진짜 예전 거 검색하면 요즘에 또 보실 수 있으니까 탭댄스도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아 씨 추천곡은 일주일이었고 주연 씨 추천곡은 나쁜 놈이었네요. 그죠? 예. 네. 요거 추천. 예. 네. 근데 한 곡은 못 나가는 거 알죠? 네. 그러니까요. 나쁜 놈이라는 곡이 19금. 예. 이렇게 앞에 돼 있는데 예.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곡이에요. 이게 시작부터가 19금을 좋아하네. 19금 좋아하지?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아 좋아해요. 좋아하잖아. 나쁜 놈. 네. 좋아하잖아요. 네 좋아해요. 아, 좋아해요. 이 좋아요. 나쁜 놈 정말 좋은 곡인데요. 예. 이게 왜 나쁜 놈인 거예요? 이게 이 노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왜 나쁜 놈이야? 아, 내 가슴을 찢어놓고 제가 안 불러갖고 안 불러서 가사는 몰랐다. 그냥 멜로디만 좋다는 거고. 아니 근데 나 지금 이제서야 묻는 건데 그 왜 안 불렀던 건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요? 그게... 노래를 못해서. 아니야. 타이틀이 아니니까 수록곡은 노래 좋은 사람, 목소리 좋은 사람. 아 수록곡이라. 왜냐면 진짜 타이틀은 어떻게든 불러야 돼. 그렇죠. 부르긴 불러야 돼. 지금 없을 순 없어. 근데 이제 수록곡 같은 경우는 거의 보컬들이 많이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다 그렇지 않나? 아 맞아요. 아니야. 그리고 이 친구는 되게 고음 전문인데 네. 여기서 고음이 안 나와. 안 나오니까 그렇지. 아니 아, 그 전문 파트가 있어. 정말 네. 랩이 쫄깃쫄깃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래퍼들 위주로 그러면 구성이 됐겠네요. 네. 정 언니는 지금 목소리 되게 얇고 네. 그 파스타 OST 네. 네네. 그거 들으면 되게 얇은데 이때는 굵게 엄청 허스키해요.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네. 방송으로는 못 나가지만 나쁜 놈 네. 여러분 검색하시면 들을 수 있고요. 우리 정아 씨가 추천한 일주일은 광고 뒤에 저희가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애프터스쿨 일주일을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 것 같은데요. 고윤아님이 물과 기름 통과제리 케미 잘 보고 갑니다. 이분께도 선물 보내드리고요. 우리 컵눈명 방송 일자 좀 재지씨 알려주세요. 컵눈명은요 이번 주 금요일 11일 밤 11시 30분에 SBS에서 방영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애프터스쿨의 디바와 뱅이 정말 멋지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진짜 기대해 주셔도 좋아요. 본방사수 부탁드릴게요. 아니 원래 재지씨가 어디 가면 기가 눌리는 스타일이 아닌데 오늘 기가 너무 눌렸죠? 아니요. 저는 오늘 이 올 때부터 오늘 나는 입을 다물고 우리 언니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들어주자. 그런 일념으로 왔기 때문에. 아니 저랑 방송할 때는 그렇게 그냥 에너지가 넘쳐서. 오늘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렇게 꼽사리 껴서 온 거고. 예. 내가 재재 씨한테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이런 이렇게 할 줄 모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진짜 저희가 훨씬 감사드리고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근데 애프터스쿨을 오랜만에 봐서 너무 행복했고 또 네. 정말 세월이 흘렀지만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아기까지 이렇게 함께 이렇게 또 와주셔가지고 너무 즐거웠고 컵눈명으로 네. 활약상은 저희가 확인할게요. 네. 우리 팬분들한테 인사 한마디 남겨주세요. 아 네. 네 오랜만에 만나면서 제가 오히려 더 좋은 기운 받고 가는 것 같고요. 저희 애프터스쿨 다시 나오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재밌게 봐주세요. 음악 많이 들어주시고 주현 씨 혹시 또 뭐 연기 활동이나 이런 계획도 제가 오늘 너무 못 여쭤봐가지고. 괜찮아요. 예, 예. 네 앞으로 좀 열일할 생각이고 뭐 연기로 좋은 모습도 보여드릴 거고 이제 이런 이벤트적인 거 하게 돼서 11시 30분 SBS 정말 꼭 본방사수 해주세요. 금요일 밤. 네, 네. 오늘 세 분 함께 해주셔서 행복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너무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에러.